이분이 퇴짜 맞은 게 2천 몇 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계속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할때 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1929년에 무엇이 천재를 만들었나? 되게 재밌는 연구죠?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삶과 대조되는 멀리 목표를 두고 일하고 노력하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랬었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가고, 뭔가 하고 싶어도 핑계를 대요. 아, 나 직장에 다니는데 뭐 하고, 퇴근을 하면 친구들하고 혹은 동료들하고 술 한잔하고 집에 오면 떡이 되고, 주말에는 그냥 그렇게 시체처럼 지내고, 이렇게 사는 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네, 그 깨고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목표에 대한 거예요. 목표. 목표를 하나 정하고 내 분야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굉장히 이제 우리 하는 말로 천착을 하는 거죠. 이게 막 몰두하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꽂혔으면 그거를 마음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12살 때 이렇게 걸어가다가 시간이 빛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온 것이에요. 지능이 아니라. 물어볼 수 있겠죠, 스스로에게.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내가 항상 사랑하고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그 분야가 있는가, 그죠? 저는 이제 30대가 돼서 깨달았는데, 저한테는 그게 글이었어요, 글. 글이 바로 제가 언제나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뭔가요? 그게 굉장히 저는 힌트예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돌아가는 그곳, 거기에 여러분의 버튼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누르면 뿅 반응하는 그 여러분의 버튼이 거기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자, 세 번째예요. 의지력과 인내심의 정도. 한번 결정한 사항을 조용히 밀고 나가는 결단력. 흔히 아무리 생각이 훌륭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요새는 우리는 뭐 실행력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의지죠, 의지. 내가 이거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표어도 자주 말씀드리죠. 희망도 절망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자.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볼 질문이 있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의지를 가지고 조용히 밀고 나가고 있는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엉뚱한 거, 딴 거 하고 있진 않은가? 자수성가한 기업가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인내라는 덕목이 빠져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없다. 지름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올림픽 선수를 봐라. 금메달 딴 선수 중에 갑자기 뿅 하고 된 선수가 있는지. 맞을까?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저한테 채찍질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장애물 앞에서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성향. 뭐 힘든 게 있다고 포기하고 뭐 안 하고. 그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끈기, 집요함, 완강함 이런 것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만화가 이야기가 나와요. 뉴요커스에. 이분이 퇴짜 맞은 게 2천 몇 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계속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만화가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을 받는 거를 수천 번을. 그럼에도 괜찮아. 다른 거 그리면 되지. 내 꿈은 만화가고 내 일이 만화가니까. 이렇게 했다는 이게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그걸 진짜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조차 삶의 의미이죠. 난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서 내 삶의 의미가 있다. 더 나은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결국에는 1926년의 연구 결과지만 2016년판으로 나온 게 이제 그릿이죠. 그릿.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재능이나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뭔가 뿅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밀고 나가는 그런 의지, 투지.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보이겠네요, 그죠? 많은 분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